사실인지 아닌지 논란이 좀 됐습니다. 지난 주말에 알려져서 이미 죽은 김정일에게 특별 보좌, 여기 점쟁이가 있었다. 그런데 그 점쟁이가 서울 여자다. 얘기가 있거든요. 이 여자 간 증언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예. 근데 이제 말씨가 완전히 그 서울, 오리지널 서울 말씨고, 제가 알기에는 천으로 알고 있습니다. 후에 한국 와서 봤더니 그게 서울 표준어예요. 그때 그 영천 폭발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런 사람의 그 조언에 의해서 결국 이제 그 동선을 바꾼 걸로. 선생님, 이제 북한 관련 정보들이 뭐 사실로 확인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은데, 아무튼 김정일에게 점을 봐주는 서울 출신 처녀가 있었다. 예. 맞습니까? 아, 저걸 제가 직접 알지 못하는 소리고요. 예.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은, 어떤 사람을 데려가서, 예. 김정일과 그 부인과 그 아이들의 점을 봤다는 소리는 제가 들은 얘기가 있고요. 실제로 거기 들어가서 사는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김정일이 어디 행사를 갈 때 이 길로 가면 좋겠는지 저 길로 가면 좋겠는지 하는 거를 문의한다는 소리는 저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아니, 근데 아니, 주체사상 저 김일성이 신인데 신을 놔두고 왜 이렇게 점을 이렇게 보고 그럽니까? 점을 좋아하나 봐요, 김정일이? 그러니까 그 독재자들이 자기 앞이 불안하고 뭔가 자꾸 이 불안한 심정이 자꾸 커지고 그러니까 저런 데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저게 지금 지도자만 저러는 게 아니고 북한 당과 정부 군대의 고위 간부들이 점집에 가서 용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내가 어떻게 될 것 같으냐 내가 오래 살 것 같으냐 내가 이 직위에 그냥 있는 게 나으냐 아니면 다른 직업을 해야 되는 것이 나으냐 이런 것들을 간부들이 지금 물어보고 있고요. 일반 주민들도 가서 이번 내가 무슨 장사를 휴대폰 장사를 하려고 하는데 장사가 잘 될 것 같습니까? 그것이 지금 암암리에 많이 퍼지고 있다. 그런데 고생님 우리가 제가 알기로는 북한에서 무당 같은 사람도 허용이 안 되고 뭐 그때 대나무 꽂아놓고 점 보고 이러면 그렇진 않죠. 처벌 당할 걸로 알고 있는데 점 보는 거는 다 이 점조직처럼 예. 그렇게 돼 있고 공식적으로 외교부도 점을 본 일이 있었는데 그것이 보안원에게 잡혀서 그 사람이 외교부에서 쫓겨서 탄광 노동자로 간 사건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거는 다 아직 비공식적으로 조용히 한다는 소리지 저것을 공공연히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뭐 주역 역학책을 봅니까? 그 사람들이 용한 사람 예. 뭐 제가 제 외할머니 소리를 잠깐 하면 외할머니께서 저한테 그랬거든요. 너는 앞으로 뭐가 어떻게 될 거다. 예. 그것들이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대를 이어 내려오면서 그것이 근절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계속 무슨 책을 봤다는 소리 못 들었는데 신내림 현상이라 그러죠. 뭔가 보는 사람들 예. 그것들이 계속해서 대를 이어 내려오면서 사회가 불안정하고 미래가 불안정하니까 그런 점집들에 많이 의지를 하고 있다 그 소리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불안정하긴 하겠습니다. 수시로 처형이 되고 하니까. 그런데 지금 사실은 이 불안함이라는 게 세상이 변할 때 제일 불안한 거거든요. 그렇죠.